기어타임즈. 네, 마이클 란도의 블랙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까만색들을 좋아해. 네, 란도 오늘은 까만색으로 나왔어요. 네, 보통 빨갛고 막 이런. 네, 보통 이제 뭐 피에스타 레드 색상이 가장 좀 시그니처 같은 네. 컬러기는 한데 오늘은 까만색으로 나와서 이게 뭐 어디가 에릭 크랩튼이고 뭐가 오칠이고 뭐가 란도야 막 이러면서 찾았잖아요. 네. 심지어 오늘 나온 포스트 모던까지 까만색이기 때문에 뭐야? 오늘 6대 중에 4대가 까만색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 뭐 블랙 프라이데이야. 거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랜도 그럼 좀 싸게 팔든지 좀 싸게 팔든지 진짜. 네, 마이클 랜도 저희가 오래 한 것만 또 가지고 나왔어요. 워낙에 이제 또 레일 크래프튼도 많이 했고 랜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한 거 보면은 4월, 6월 그리고 오늘 11월까지 이렇게 저희가 3대를 총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 158 모델 같은 경우에는 63이었어요. 63 아, 랜도여서 63. 이거는 전장이 98.5가 나오고 68은 라제에드라 이제 99.5가 나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은총 씨하고 같이 했었고요. 63은 네. 선생님은 연어 후리카케, 은총 씨는 봄나물 보리밥, 저는 험버커가 보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인이 꽤나 하이 게인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에릭 클랩튼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 테크라서 이제 네. 그 게인을 뽑기가 좋고 네. 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 그 컨트롤부가 그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세션 스타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타를 잘 만들었어요. 그냥 기타를 잘 만든 네. 것 같아요. 그 패피스티스인데 네. 그래서 충분히 개인량이 또 뽑히는 기타다. 네. 다만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LA 크랩튼을 하고 랜도 모델로 넘어올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앰프 볼륨을 줄였어요. 예. 네. 근데 마이클 랜도로 바꾸니까 아니 올렸지. 올렸죠. 올렸지.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커스텀샵 하다가 에릭 크랩튼 할 때는 줄였어야 됐고 다시 올렸습니다. 네, 랜도는 그만큼 출력은 에릭 크랩튼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때 뭐, 은총실랑 했을 때 네, 80.67이 나왔고요. 그리고 68 스트랫은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는데 82가 나왔습니다. 즐거운 란도 괴짜 모범생 이렇게 나왔고요. 아, 저 보니까 저 노브가 진짜 손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그러게요. 이거 만져도 되나 싶게 손때가 탔네요. 픽업은 무슨 이렇게 카펫에다 테이프를 붙였다 그렇게 다시 붙였나? 아, 그러게요. 진짜 지저분한 랠리. 이거 뭐 먼지인가? 아니네요. 이게 더럽네요 아주. 네, 랠리기 네. 완전 그 뭔가 관리 안 한 네. 랠리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됐어요. 좋습니다. 샌더 커스텀샵 아티스트 마이클 란도 1968 스트랫 랠리기고요. 131915 모델입니다. 726만 5천 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33, 두께는 44 플러스 1mm에 12프렛 뒷둘레는 78, 79 고온절이 나옵니다. 78. 바디는 셀렉트 라이트웨이트 엘도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커스텀 C쉐입 넥에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입니다. 네, 뭐 글로스가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죠. 없어요. 네, 손 닿는 데는 거의 안 글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너트는 본넛 42mm 너비고요. 스트링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 게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010 게이지였죠. 네, 란도는 009.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빈티지합니다. 184mm 7.25인치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1 내로우 점보 프렛입니다. 커스텀 샷 FET 50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에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6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에릭 크랩튼과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른 기타예요. 굉장히 다른 기타. 네. 네. 바로 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우리가 아는 또 팬더 소리죠? 네. 진짜 이 기본 톤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에릭 클랩튼이 그 하이의 자글자글한 비닐 소리가 가장 큰 기타 중에 하나라는 예. 느낌이 확실하게 드네요. 이거 하이는 좀 없고 중이 많죠. 미들이 많아. 물론 이제 하프 톤은 가봐야겠습니다만. 하프 톤 가면 좀 있긴 있는데 에릭 클랩튼 모델보다 좀 덜해요. 비닐 덜해. 소리가. 세게 치면 좀 세게 나고 약하게 치면 살아있고 그래갖고 손맛 내기는 참 좋네요. 좋네요.
고유의 콤프라 그래야 되나? 네. 더 이상 커지지는 않고 참 좋게 찌그러져 있다. 일하기 좋은 빈티지. 네. 아, 굿. 야, 이거 700만 원대니까 수능 끝나시면 이거 사세요. 에릭 클프톤이나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둘 다 일하는 기타고 둘 다 어디 모난 데가 없어. 야, 수능 끝난 사람들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져요. 네. 700이요. 그 먼저 태어난 게 장땡이야. 지금 프리앰프 0.5인데도 짱알짱알해요. 그러니까 그 쏘는 맛은 있어요. 굿. 헵톤. 듀얼리스트. 숨어 있는 소리가 많아요. 오, 좋아요. 진짜. 네. 야, 마이클 란도 또 이펙트 빨도 좋아요. 네.
아니 좋습니다. 여기 진짜 좋네. 안정적이고. 네. 마샬기인 기대됩니다. 와, 이 출력 좋네. 오. 진짜 좋다. 아 좋아요. 이게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에릭 클랩튼 모델하고 이번 시간에 마이클 랜더 모델 두 대를 놓고 한 대 골라서 가져가세요. 뭐 가져가실 건가요? 랜더. 네. 최피디님은? 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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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랜더 가져갈래. 은근히 싫어하는 말. 아, 아니 블랙이 좀 너무 많아. 에릭 크래프트는 너무 많이 들어갖고 약간 좀 우리가 올해 너무 많이 하고 좀 지겨워진 그래. 것도 좀 있는데다가 네. 오늘 랜더가 진짜 좋네요. 진짜 268. 아니 저는 사실 이거 두 개를 하면서 에릭 크래프트는 뭐 블랙키 뒤에 랜더 하면 좀 묻히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에 이제 보여줄 게 많으니까 에릭 크래프트는 그랬는데 이걸 듣는데 사운드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보여줄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뭐 골라보세요 하면은 보통 그래도 뭐 2대2나 3대1은 나오잖아요. 와 이렇게 한쪽으로 확 몰린 거는 또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오늘은 전부 다 전원 랜더를 들고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좋아요 소리. 진짜 좋아요. 반주 좀 들어볼게요. 이건 반주도 기가 막혔다. 나 이거. 저도 이거. 완전 이거. 야 이게. 와, 그 쫀득쫀득하니. 그러네요. 야, 그 이거는 그 랜더 모델도 뽑기가 안 좋았던 적은 없지만 이건 유독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좋은. 들어요. 와, 진짜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경운기 운전사. 와, 알겠습니다. 경운기 운전사. 네. 야, 굉장하네요 진짜. 저는 의존기 의외로 좋다. 저는 모든 란도 기타 중에 여기서 드디어 꽃을 피웠다라는 의미에서 올 랜도 블룸 드리겠습니다. 올 랜도 블룸. 올 랜도 블룸. 네. 좋다. 야, 진짜네요. 네. 왜 좋지? 이거 굉장하네요 진짜. 좋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스쿼드 제일 궁금하네 이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 네, 선생님 사운드 37. 우와.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3점.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3.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야야. 저는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6점입니다.
해서 평균 점수는 84.5. 와, 진짜 굉장한 점수가 나왔네요. 저는 사실 저는 이게 좀 들어 보이기는 해도 예.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멋있게 랠리기 잘 된 것 같아서 하얗지 않고 약간 그린이고요. 저는 그래서 랠리 점수를 좀 많이 드렸고요. 예, 그리고 편의성은 팬도에서 가다울 수 있는 싱싱싱이 가다울 수 있는 가장 높은 범용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사운드 퀄리티도 이게, 그렇고 이거 원 볼륨 투 톤에 5A 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톤의 어떤 그런 베리에이션이라든가 그 게인을 넣었을 때 그 게인 양과 이런 것들이 야 이건 뭐 범용성이나 진짜 연주적인 편의성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가 잘 쳐진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들이밀면 딱딱 꽂혀요. 그렇죠. 이 U가 사실 유저빌리티가 단순한 범용성뿐만이 아니고 만듦새 뭐 연주감 뭐 이런 게 여기다 포함된 것들인데 이게 와 진짜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4.5 현재 팬더의 1위 기타는 링컨 브루스터 모델 있잖아요. 링컨 브루스터 스트라토캐스터 86점이라 이게 2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만 저는 거의 링컨 브루스터 줬던 것만큼의 점수를 준 거죠. 지금 86점. 제가 선생님보다 팬더 기타를 특히 이 커스텀샵을 3점이나 더 주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예. 저는 거의 뭐 지금까지 했던 팬더 중에 역대급 가장 마음에 드는 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야 이거 저는 원래 팬더 나중에 커샵 하나 사면은 57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바꿔. 와,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랜더로 사야 되겠다. 68을. 야, 가볍고 3.33. 오, 뭐 3.3. 그렇습니다. 84.5. 갑자기 뭐 이런 게 훅 튀어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좋습니다. 오늘 랜더 모델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지금까지 팬더 커스텀 샵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기타 몇 개 안에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기타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괜히 오늘 4대 0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와, 이, 네. 이 초킹감이 아 좋습니다. 첫 톤부터 마지막 합주 들을 때까지 진짜 다 좋았어요. 네. 84.5 나왔다는 오늘 이 굉장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랜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블랙키가 묻힐 줄이야. 와 이건 예상도 못했네요. 이제 걱정되는 건 다음 시간에 포스트 모던입니다. 쟤는 묻힐 것 같은데 앞만 봐도 아니 생긴 거부터 좀 묻힐 것 같이 생기긴 네. 했어. 하지만 얼마나 안 묻힐 것인가. 네. 지금 이 거의 85점에 육박하는 랜도 기타 뒤에 붙었을 때 얼마나 안 묻힐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다음 줄 시간에. 잘못 썼네. 줄 잘못. 아, 줄을 진짜 잘못 썼네. 저는 오늘 랜도가 줄 잘못 썼다 생각했거든요. 야, 이렇게 좀 뒤니까.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그렇다 했는데 야, 오늘 최대 피해자는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202 포스트 모던 얼마나 덜 망하느냐 얼마나 이 줄 잘못 선 대가를 덜 치르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포스트 모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아요. 좋은 기타 만나서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커스텀샷만 6대니까 아직도 4대가 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